안녕하세요. 니드라트 유혜란입니다. 오늘은 하된 거두 번째 시간. 지난 시간에 시침하는 거 하고 새틴 스티치 하는 거다 했죠. 이번 시간에는 가장자리 버튼홀 스티치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. 도안에서 이렇게 보시면 요 가장자리 요 라인들은 다 버튼홀 스티치예요. 지금 여기 새틴 스티치 블럭마다 쭉다 해줬고요. 그럼 요 네모칸 하나가 그 원단에는 두 칸이기 때문에 칸수를 세서 여기서부터 해주시면 되는데 칸수를 잘못 셀 수도 또 혹시 염려가 되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데서부터 시작하시면 하시기가 좋아요. 여기나 여기 부분부터 하면 여기서 바로 똑같이 라인 하나대로 칸수를 세서 채워나가는 거예요. 그러면 요 블럭에서부터 요 블럭까지 채워주면 되겠죠? 그다음 코너 돌고 이렇게 따라가면서 쭉 똑같이 버튼홀 스티치 해줄 거예요. 시작은 요 점에서 칸수를 세는데 여기서 다시 하나, 둘, 셋, 네 개. 요 점에서 바늘을 올려주세요. 그리고 다시 여기로 들어갔고요. 맨첫 번째 땀은 처음에 나왔던 요 자리로 다시 올리는 거예요. 바늘을 실을 이쪽 왼쪽으로 잡아놓고 다시 두 번째 길로 들어가서 다 빼지 말고 블럭의 제일 끝점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해주시고요. 코너를 돌아야 되는데, 코너를 돌을 때는 여기 하나, 둘, 셋, 네 칸에서, 네 칸, 요 네모 안에서 버튼홀을 세 개를 해주면서 돌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요 점에 들어가서 코너점이죠. 그러면 여기에서 한 칸을 띄우고, 그 다음 점으로. 한칸 띄우고, 다음 점 하나, 해주시고 다시 요 코너점에서 들어가서 다시 또 하나를 띄워서 점 하나 띄우고 그 다음 칸으로 넣어주세요. 이렇게 왔죠? 그럼 여기에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갈 거예요. 다시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쪽으로 하나 띄우고 이렇게 코너를 꺾어주세요. 그다음 다시 이렇게 가서 이 점에서 하나 하나 띄우고 그 다음 점으로 이렇게 해서 이 코너가 이렇게 됐어요. 그 다음에는 도안에 보시면 쭉 가로로 오고 여기 코너 돌고요. 여기까지 했어요. 그럼 그 다음에 한 칸씩 이렇게 밀려가면서 이 도안대로 사선으로 쭉 올라가 주세요. 이 점에서 대각선 점으로 올라가야죠. 다시 이쪽에도 이 점에서 대각선 점으로. 이렇게 가다가 이제 실이 거의 끝나가요. 실을 너무 짧게 남겨놓고 마무리 지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조금 넉넉히 남았을 때, 10cm 이상 남았을 때 새로운 실을 갈아주셔야 되는데 요 버튼홀 스티치 하면서 실을 말끔하게 새 실로 갈아 끼우는 방법은 요 바늘을 하나 더 준비를 하셔서 요건 요렇게 놔두시고 새로운 실을 바늘에다 하나 끼우세요. 이렇게 새로운 실을 바늘에 끼우셔서 지금 여기 부분 하고 있죠? 그럼 여기에서 지금 실을 잘 걸어서 이렇게 잘 걸어서 지금 바늘에 실이 두 개가 걸려 있어요. 그러면 요거는 실을 하나 살짝 아래쪽에다가 꽂아 두시고 요새 실이 들어갈 구멍이 여기죠? 이렇게 해서
실을 다 빼지 말고 요거는 또 요것대로 먼저 바늘은 한쪽에다 이렇게 걸어 두시고 새로 나올 지점에 새로 실을 걸어 놓은 바늘을 올려 주시는 거예요. 여기다가 요 지금 이 바늘은 새로운 실 걸은 바늘이에요. 그럼 이렇게 딱 걸어 두서 그러면 기존에 쓰던 바늘을 당겨서 이렇게 걸어 주시면 깔끔하게 전혀 표시 안 나게 새 실을 걸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요거는 이제 계속 이걸로 새 실로 뒤쪽에 쓰던 실은 다시 여기서 이쪽에서 걸어서 마무리 해주시고요. 실이 또 바뀌었으니까 이걸로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. 이렇게 새틴 스티치하고 버튼홀 스티치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요 시침선을 잘라내세요. 새틴 스티치하고 버튼홀 스티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커팅을 해줄 건데요. 커팅하는 위치를 한번 볼게요. 여기 도안하고 요 완성 그림을 처음에는 꼭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. 어느 부분을 커팅을 해야 될지. 지금 커팅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. 요 부분, 요 부분, 또 요 부분, 여기 부분. 커팅할 부분을 이렇게 처음에는 표시를 해놓고 커팅을 하세요.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으니까 커팅 부분 확인을 해놓으시고 커팅을 할 건데 커팅할 때도 수틀을 끼우고 하시는 게 좋아요. 하트 부분 커팅할 건데 수틀을 끼워야지 팽팽하게 잡아당겨져서 커팅이 깔끔하게 돼요. 커팅할 때는 갖고 계신 가위 중에서 가장 잘 드는 가위를 가위 요 끝부분이 아주 날카로워야 돼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생긴 게 일반 가위랑 다르게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꺾어졌죠. 여기 부분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커팅하기 좋게 이렇게 꺾어져 있는 거고 요 하덴거 가위는 아주 날이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요 가위로는 다른 거는 절대 안 잘라요. 가위 날을 이것저것 막 자르게 되면 가위가 날이 나가기 때문에 하덴거 가위 전용 가위를 요거는 딱 하덴거 할 때만 쓰고 있어요. 제일 먼저 여기 요 부분을 한번 잘라 볼게요. 요 부분을 잘라 주는데 여기 위쪽에 올을 하나씩 잘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 올 구멍에다가 여기 올 여기 부분을 자를 건데 요 올 구멍에다가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쫙 넣고 약간 요 수놓은 쪽으로 약간 이렇게 미는 듯하게 하면서 이렇게 잘라 주세요. 그러면 요 라인을 그대로 따라 내려가면 요 반대편이 있어요. 요 처음 자른 요 라인을 그대로 내려가서 여기 부분 반대편으로 이렇게 자르고 항상 반대편 쪽을 같이 잘라주는 게 좋아요. 이렇게 내려와서 자를 때 수놓은 실이 안 잘리게 조심히 이렇게 양쪽에 잘랐어요. 자르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카운트 핀으로
맨첫 줄, 한줄 뽑기가 힘들고,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쏙쏙 잘 뽑혀요. 이렇게 하트 부분은 이렇게 커팅을 해주세요. 이렇게 네 줄씩, 네 줄씩 다 남아 있어야 돼요. 한 줄을 잘못 자를 수 있는 그런 실수할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커팅할 때는 집중해서 이렇게 잘라주세요.